2022 한국축예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결승전 포항여전과 울산현대구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동희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팀을 두고 라이브 한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지윤 골키퍼, 구영현, 안송희, 원미나, 원채은, 김지원, 김규현, 양다민, 이하은, 이마리, 고은빈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허문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안유진 골키퍼, 이선빈, 박재하, 송나경, 이현정, 김지윤, 정유진, 박현서, 베예빈, 김신지, 김수현 선수가 먼저 출전할 경기장 내에서 몸을 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울산현대고 오른쪽에 포항여전고 위치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높은 키커 베예빈입니다. 베빈 날카롭게 올려봤습니다. 왼발로 안쪽까지 저... 펀칭이었고요. 아직은 안쪽입니다. 잘 막아내고 있는 울산현대고고요. 세컨볼 기회 크로스 올라갑니다. 안쪽 붙여놨고요. 떨궈놨습니다. 자, 박스 안쪽이에요. 자, 골대 근처인데요. 연결됐습니다. 뒤쪽 세컨볼. 우선 막아냈습니다. 임팩트가 실리지 못했습니다. 아, 김지훈 골키퍼가 일단은 충분히 좀 시간을 보내는 장면인데 울산현대고는 이런 장면을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워낙 선수들의 킥이 날카롭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이어지는 루즈볼 상황의 그런 형태들, 거기에서 베예빈 선수고요. 계속해서 안쪽 들어갑니다. 파고듭니다. 찔러줬습니다. 커팅해내고 있고요. 세컨볼 기회 소유합니다. 자, 않죠. 뒤쪽까지 연결 왼발 슈팅. 이번에도 임팩트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슈팅을 늘려가고 있는 포항 여전고인데 지금 이선빈 선수의 슈팅이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김신지 선수가 워낙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기에서 뒤쪽 찔러줍니다. 왼발 크로스 낮게 올려봤습니다. 자, 연결됩니다. 열린 공간 이선빈이 받아냈고요. 높게 뛰어봤습니다. 이 공은 차. 공도가 애매한데. 경합을 한 차례 버려볼 뻔했습니다. 김지윤이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김지윤 골키퍼가 바운드를 한 차례 기다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애매하게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윤 골키퍼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정유진 달려갑니다. 정유진 왼쪽 또 한 번 파고듭니다. 우선 한 차례 아껴놓고 길게 연결됐습니다. 아크 정면인데요.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김신지 선수가 날카로운 슈팅을 가져왔는데 지금 일명 꺾어차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먼 포스트보다는 가까운 쪽 포스트를 공략하면서 김신지 선수가 정말 발목 힘으로만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른쪽 끝까지 가는데요. 다시 한번 크로스 안쪽까지 붙여줍니다. 또 한번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전개가 됐는데 헤더가 살짝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여전고가 계속해서 공격 템포와 에너지 레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선빈 선수보다 조금 뒤쪽으로 공이 왔기 때문에 갖다 맞히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위력적인 부분과 함께 코스가 좋지 않았어요. 올리기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어떤 경기 결과가 펼쳐질지 크로스 올라갑니다. 붙여봤습니다. 우선 헤더로 걷어내고 있는 현대고. 아, 지금 구영현 선수가 좀 잘 걸어냈죠. 계속해서 열린 공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임팩트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정유진이었습니다. 자, 정유진 선수가 상당히 빠른 템포 속에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는데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현대고로서는 이렇게 걷어내는 장면 속에서 확실하게 걷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높게 띄워봤고요. 떨고들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전략과 전술 어떻게 펼쳐질지 또 한번 달려갑니다. 자, 안쪽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김신지입니다. 열린 공간입니다. 왼발 막아냈습니다. 김지원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고은빈 선수의 이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고은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김신지 선수를 방해를 해줬습니다. 네. 자, 울산현대고도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코너킥 기회를 많이 또 잡아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가 되겠습니다. 코너킥 네 차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현대고로선 포항 여전고로서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신지가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안쪽! 골! 골! 첫 번째 선제골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 코너킥 기회를 상당히 많이 얻어갔던 포항 여전고였는데 그 기회를 살려냈던
포항여전고 결승전 무대에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네요. 포항여전고가 또 한 번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아 정말 양팀 지금 세트피스 기회 네 번째죠. 네 번째 기회만에 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정말 가성비 있는 골이었습니다. 자 지금 김수현 선수의 득점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코너킥 자체가 워낙 날카로웠습니다. 자 손에 맞고 자 지금 이 김주영 골키퍼가 쳐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약간 겹치는 동작이 나오면서 김수현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1대0 선제골로 앞서가겠습니다. 포항여전고 계속해서 뚫어낸 결과 나왔을 텐데 울산현대고도 최근에 이 4강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안쪽인데요 한 번 더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김지용 골키퍼. 자 김지용 골키퍼가 걷어내는 동작 속에서 실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어요. 결자 해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정유진 선수도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갔는데 아 너무 정면이었어요. 지금 울산현대고 입장에서는 이 코너킥 굉장히 크로스 올렸고요. 등 맞고 굴절되면서 아직까지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잠깐만! 운전 상황. 아 지금 김지호 골키퍼 엄청난 반사신경을 보여줍니다. 네, 김지호 골키퍼 또 한 번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재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지금 골대 앞에서 자 방금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적인 슈팅을 잘 막아냈던 김지호 골키퍼인데 쳐낸 공이 정유진 선수 앞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의 부상을 입는 장면인데 무릎 쪽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시간이 14분가량 남아있고요. 아 중계진들과 카메라 감독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 오호. 또 한 번 김수현이었습니다.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대단합니다. 지금도 김수현 선수의 슈팅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각도가 없더라도 일단은 슈팅을 해야 득점이 나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박재하가 준비합니다. 0점 조절은 끝났고요. 오른발 감겨봤습니다. 아 지금 박재하 선수는 무회전 슈팅을 시도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아쉬운 표정과 함께 멋쩍은 웃음을 지었는데 아 무회전 슈팅을 선택을 했네요. 물론 지금 완벽하게 임팩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대로 포항 여전고는 또 한번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안쪽까지 부셔줬습니다.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수현의 득점이 나왔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김수현 선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자 코너킥 기회에서만 멀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수현 선수인데 아 사실 측면에서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김수현 선수의 머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약간의 주심과의 이야기를 잠깐 감독들과 나눠봤고요. 아, 일단은 지금 이 골키퍼와의 충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코칭 스태프는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진로 방해를 살짝 또 주장을 해봤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왕터치 연결되지 네 연결됐고요. 열린 공간 끝까지 자, 찍었습니다. 지금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 자 원채현 선수가 세컨볼을 가져가는 그 동작 속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고 PK가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골차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현대고. 그러니까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울산 현대고는 반드시 기회로 살릴 필요가 있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원채현 선수가 PK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는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을 밟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본 거고요. 굉장히 떨리는 상황입니다. 원채은 준비합니다. 원채은! 원채은!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자 원채은 선수가 직접 만들어낸 페널티킥. 아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1이 되네요. 네. 아 드디어
2대1 한 점 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안효진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원채은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도 남아 있고 자 충분히 뒤엎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항 여전고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간 그 시점 속에서 울산 현대고가 이 만회 득점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박재하가 길게 직접 갔습니다. 왼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 여고 맞대결 이제 다시 후반전인데요. 양팀 전반전 마지막 때 종료 자막에서 약 중등부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 현대고와 경북 포항 여전고 스코어 2대1로 네비스리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다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 여전고, 오른쪽에 현대고가 위치하겠습니다. 한발 길게 끊어냈습니다. 여전고입니다. 길게 찔러줬어요. 전유경이 달려갑니다. 자, 전유경 시도합니다. 김지훈 골키퍼 몸을 날리면서 막아냅니다. 자, 김지훈 골키퍼가 오늘 2실점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런 장면에서는 좋은 판단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지훈 골키퍼 오늘 선방쇼 굉장한데요. 아, 지금도 전유경 선수가 이 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버티고 있던 선수가 김지훈 선수였습니다. 김지훈 선수 자 계속해서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댓글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댓글들 굉장히 또 선수들한테 힘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응원의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갑니다. 열린 공간입니다. 아, 좋아요. 공격자는 두 명입니다. 원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포항 여전고에 김수현이 있다면 울산 현대고에는 원채은이 있습니다. 멀티골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단 한 번의 원샷 원킬. 아, 원채은 선수 정말 이름대로 단 한 번의 기회 살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경기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경기는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패스미스가 나왔는데 단독 질주를 보여줬거든요.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 그대로 안효재 골키퍼를 벗겨냈습니다. 원미나 선수와 원채은 선수의 쇄도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같은 원시끼리의 합작을 또 한 차례 보았고요. 네, 지금 원채은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표정이 덤덤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홍유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자, 원채은 뺏기지 않아요. 한 차례 아꼈고요. 뒤쪽으로. 네,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그대로 진행이 돼요. 김신지와의 충돌 이후에 그대로 갔고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지원 선수가 여기에서 넘어지고 나서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넘어지고 나서 원채은 선수가 공격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면 프리킥으로 이어졌겠습니다만 지금은 원채은 선수가 잡고 공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선언이 됐죠. 자, 양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방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자, 박스 안쪽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자, 반대편! 골이 열어질 수 있죠? 안쪽으로.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현대고의 공격 기회,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는 모습인데요. 김지원. 자, 포항 여전고가 이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유경이 또 뚫어냈습니다. 그대로 소유권은 여전고에게. 자, 지금도 이 크로스 자체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낮고 강하게 밀어주면서 안쪽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는데 살짝 닿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감독인데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안쪽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 펼쳐지고 있어요. 자, 변대고 자, 뒤쪽인데요. 슛! 슈팅! 자, 포항 여전고가 두드리고 두드리 끝에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3대2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 방금은 주인공은 김신지 선수 같은데요. 네, 김신지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정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이 포항 여전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의 전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전유경 선수가 완벽하게 개인 능력을 보여줬고 세컨볼 루즈볼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김신지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김신지가 이렇게 또 한 번의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경기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하지만 또 한 점 차입니다.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시간. 포항 여전고가 이번 대회 반대편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세트피스 기회 안쪽. 네. 폴짝 뛰어 올라서 안효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탄도의 공이었는데 안효진 골키퍼가 껑충 뛰어 올라서 잘 잡아냈습니다. 상당히 저렇게 좀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 잡아내면서 낙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됐습니다. 현대고 과연 이 경기 연장전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 달려갑니다. 열린 공간이네요. 좋은 힘이 또 실린 슈팅이었습니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포항여전고 선수들의 중거리 슈팅이 계속해서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이 또 대단해요. 근데 물론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이 가운데 쪽에서 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박수정 선수가 기록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김지용 골키퍼가 잘 막아냈네요. 여전고가 되겠고요. 배예빈이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예빈의 코너킥. 올라가요. 날카롭게 갑니다. 안쪽 길게 갑니다. 베예빈이 이렇게 득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쐐기를 박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4대2가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코너킥으로 이렇게 또 직접 노려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김수현 선수에게 두 차례 배달을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산지 직송, 본인이 직접 배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른 쿠팡 배송보다 빠른 엄청난 택배 슈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베예빈 선수 드디어 웃네요. 배예빈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날카로운 왼발 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울산현대고가 정말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역시 이 마지막에 이 김신지 선수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 길게 연결해 주는데요. 높이 떴습니다. 지금 패스는 정말 엄청난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 정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도대체 지금 충돌이 있었고요.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포항여전고가 2020년에 이어서 3년째인 올해도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포항여전고 선수들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결승전 무대에서도 4골을 몰아붙였거든요.